다들 편안의 지향 제주어 뉴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근해 도시공원 개발을 허기 위하여 민간 자본을 유치허캔 고람수다. 경어제는 한 이돌란니 제주시 오등동에 오등동공원과 일도지구 중부공원에 개발행위 특례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거우다. 이 사업은 전체 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체납하곡,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홀거래하는 것과 닮읍니다. 제주시 오등동공원은 76만 제곱미터, 일도지구 중부공원은 21만 제곱미터랭 고람수다. 경원 뒤 제주도 내 환경단체는 이치루컨 제주도 방침에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거래너멍 반대를 하는 것과 닮은 게 마심. 공익사업으로 개발을 허였지만은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 때문에 분쟁이 막 늘어남쨍 고람수다. 무슨 말인 거 미냥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미불용지 관련 소송 필지는 지난 2016년에는 92필지라나 신디 넘으면 180필지로 두 배가 차이 늘어난 거라 마신 게 경호곡 고등기관 행정위 소송에서 정근해 토지 주인 신들에 물어준 미불용지 보상금도 17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쟁 고람수다. 경해도양 보상의 대부분은 법정 도로나 버스 노선 부지라분한 모슬질이나 주택가 이면 도로 같은 비법정 도로는 보상이 지연되어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것 닮읍니다. 올리 생산하는 감귤값이 고전을 매놓지 못할 것 담땐 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가 걷는 걸 보난 지난 9일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감귤의 평균 경락값이 5kg 혼상지에 6,900원이란 말씀 게 감귤의 평균 가격은 양 올리드렁 쭉 6,000원대에 머물렀쟌 허는디 이건 너문의 고등기간 7,600원 보담도 700원이나 더 조금 것 말씀 게 경어곡 최저가는 5kg 혼상지에 1,500원 꼬장 떨어져분한 일부 농가에선 생산비 부담도 더 노증값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시쟁 곧는 걸 보난 막 걱정이우다. 제주도 인구 증가세가 점점 주름쟁 고람수다. 통계청이 곧는 걸 보난 10월 말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 인구는 제주시가 소시 8만 9,089명이고 서귀포시는 18만 659명으로 몬타커형 67만 737명이라는 오염수다. 경원디양 너무낸 돌마다 1,000명 가차이 늘었지만 유입인구 증가가 줄어들멍 지난 9월에는 89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쟌 허염신계 마심. 경어곡 서귀포 지역은 인구의 자연 증가도 줄어들멍 인구도 혼디 주름쟁 고람수다. 너무네 우리 제주도에서 결혼한 두가 열상 가운데 혼상은 다문화 혼인인데양 이치룩한 일은 전국에서 진로 우리 제주도가 높으된 허염수다.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동태의 통계를 보나냥 너무네 제주에서 혼인 신고를 헌 다문화 두갓은 소백 마흔 시쌍인데양 이 시정은 그 전에보다 13%나 증가한 것 말심게. 전체 혼인 비중 가운데 다문화 두갓은 12%를 차지해나신디양 이 비율은 전국 평균 10.8%로 전국 17바띠 시도 가운데 진로 높은 거래 허염수다. 이건 마랑도 다문화 이혼도 너문에 189건으로 그 전해보담 18.1% 늘어난 근해 전국에서 진로 증가율이 높으된 고람수다. 산땀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주위를 장방형 또는 둥그렇게 뚫은 담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없습니다. 왜 산땀이라고 했나요? 제주도에서 무덤을 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에워두른 담이어서 산땀이라고 합니다. 육지의 사슴과는 다른 건가요? 육지 사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도의 산땀인 경우는 산 주위를 모두 에워싼다라고 하면 육지 부위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무덤 뒤만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혹시 큰 왕릉 같은 경우는 돌담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쌓기도 하는데 이를 곡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인 경우는 흙, 곡장이라는 담 하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주도의 산땀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주위 전부를 에워싼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산땀을 했나요? 무덤 주위를 에워싼 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들판에 불을 많이 왔기 때문에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제 1차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소따위가 무덤에 들어가서 불로 무덤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땀을 두르기도 하였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기로 허용근해 출자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허였진하였습니다. 출자 금액은 68억 원으로 내년부터 2022년 고장 3년 동안 개인주주 3,800여 명이 고정의 신주식 130만여 주를 액면가 5천 원에 사들일 거란 거랍니다. 컨벤션 센터는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한 도민덜신들의 배당금을 주켓 고란하신 뒤 안적고장 배당금은 줘보진 못했진 허염수다. 제주도는 이번 주식 매입으로 도민 주주덜광 신뢰를 회복하고 컨벤션 센터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기반이 조성될 것 암땡 곧는 것 닮은 뒤 우리 잘덜 지켜보게 마심.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전통 포구가 개발 때문에 사라지거나 막 훼손이 되어버렴쯤 하염수다. 제주도가 곧는 걸 보나냥 현재 전통 포구 형태가 남아있신 포구는 몬따커형 30요다바띠인디양 이거다올라 훼손이 진행되는 것 암쨍 고람신게 마심. 경원디 제주도는 지난 2016년부터 포구 복원 사업을 허염신 뒤 이거다올라 암행이나 해보는 건 아닌지 혼여 그런 걱정이란 하염수다. 전문가들은 전통 포구가 지닌 역사와 어로문화의 가치도 킁킁하되 넘엉 보존 대책을 빨리 세왕 보존할 건 잘 보존하렌 곧는 것 닮읍디다. 서귀포시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가 막 인기가 이신 것 닮읍디다. 서귀포시가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1인당 빈용기를 배출하는 시정을 제안하지 않으는 빈뱅 보증금 반환 제도를 운영해 왔신 디양 반환액이 올리만 2억 원이 넘엄진 허염수다. 빈뱅의 수정은 양 200만 뱅이나 되고 보증금도 넘은해 1억 5천만 원보담 5천만 원이나 더 하된 허염수다. 서귀포시는 현재 요다바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빈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를 운영하염신 디양 앞으로도 이치루컨 제도를 확대허용 시행어켄 곧는가 닮읍디다. 내년 10월에 처음으로 물릴 서귀포 지역 교통유발 부담금이 46억 원이나 될 거란 허염수다. 서귀포시가 요자기 신축 건축물을 추가로 조사하멍 부과금 감축 신청을 받은 근에 조정을 허여신 뒤 전체적으로 천여 건에 부담금은 45억 9천만 원 정도 될 거담땐 허염신게 마심. 이거는 양 지난 3월 기초조사 때보담도 시정으로는 10시간, 금액으론 900만 원이 늘어난 거랜 고람수다. 서귀포 지역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진로 하역내야 하는 데는 양 롯데호텔로 3억 8천만 원이고 다음은 해비치 호텔이 3억 소천만 원이란 허염수다. 서귀포시는 새로 짓는 건물이나 증축하는 시설물의 대호형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계속허용 조사허캔 고람수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대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펜한들러십사에